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욥기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6장 32절.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자, 이 구절을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름이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비 없는 구름들도 하늘에 떠서 땅의 그늘들을 만들고 그 그늘들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절대로 이 세상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 하반부에 봤더니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여기서 그것은 태양이 아니에요. 빛을 내는 것은 공기 중에 떠 있어서 태양의 자기장을 받으면 스스로 진동하면서 빛을 내는 아르곤 같은 물질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구름이 태양의 자기장을 가리고 그 가려진 부분에서 빛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36장 32절 후반부에 있는 구름들이 가린 그것은 바로 태양이 아닌 자체 발광하는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3절,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역시 땅 끝이란 표현은 둥근 지구에 맞지 않는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 37장 9절,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며 태풍은 남극에서 오고 남극에는 바람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의 문들에서 불어오는 센 바람들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추운 바람과 추위는 북쪽에서 오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평면 세상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건 평면 지구 모델인데요. 원반형의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도움이 있고요. 하늘 안에 달과 해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봤더니 바람에 나오는 문들이 있는데요. 땅의 끝, 내 모퉁이 쪽에 바람에 나오는 문이 네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방에 있는 문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네 개인지 그 개수는 모르겠지만은 이 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문이 네 개가 있고 그것이 하늘에서 서로 뒤섞여 가지고 태풍도 불기도 하고 남풍도 불고 북풍도 불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풍은 어떻게 부냐면 말 그대로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남풍이 부는 방향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남풍은 남쪽에서 그냥 북쪽으로 이 정 가운데가 북극이고 이 남극이 테두리가 되고 이 남극이 땅의 끝입니다. 땅의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남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불면은 이것이 남풍인데 돔 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북풍은 어떻게 부냐면 북풍 역시 남쪽에서 올라온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흐르는 방향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북풍은 남쪽에서 불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북쪽을 경유해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만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남풍과 북풍의 방향은 남풍은 이렇게, 북풍은 하늘 위로 해서 역으로 이렇게 불어제키는 바람이 북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진실이 이렇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 37장 10절,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느니라. 자, 여기서도 물의 너비,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는 물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평평한 지구라면 물의 양이라고 말씀을 해야겠죠. 역시나 평평한 세상에 쓰는 측정 단위를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들의 너비, 땅은 평평합니다. 물도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2절,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구름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름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비 내릴 곳에 비 구름을 또 그늘 져줄 곳에 맑은 구름을 정확하게 그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전 이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구름들을 봤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구름을 제가 관찰했는데요. 다음에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구름들을 보게 된다면 제가 촬영해가지고 꼭 나누고 싶은 장면들인데요. 다음에 꼭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구름을 촬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욥기 37장 15절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배치하시고 자신의 구름에 빛을 발하게 하셨는지 그대는 아는가? 자, 전 이 구절을 읽고 구름을 많이 관찰했는데요. 구름이 태양의 자기장을 받아서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특정한 구름들인데요. 아주 하얀색 구름들이 있어요. 하늘 위에 이런 구름들이 자주 관찰이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얀색의 구름들이 스스로 빛을 확 발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면 가끔 광채가 나는 하얀 구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빛나는 구름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욥기 37장 18절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게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자, 여기에 단단한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청동 거울을 만들 때 옛날 사람들은 쇠를 막 두들겨가지고 얇게 펴입니다. 얇게 펴가지고 그걸 광을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단한 거울이 됩니다. 하늘 궁창 도움을 만드실 때 거울처럼 펴서 만드셨다는 구절이 되는데요. 이 펴서 만든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구름을 얇게 둘겨 펴서 하늘을 펼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다음에 비와 구름에 대한 단독 영상을 만들 때 하늘 도움의 재료가 바로 구름이었다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여기서도 또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니까 특별한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5절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 바다의 치수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 표현은 아주아주 평평해야 가능한 측량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이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목줄을 평평하게 당겨가지고 정확한 일자가 되게 만들어서 또는 수평, 수직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도구가 바로 목줄이고요. 평평해야 측량할 수 있는 도구들인 겁니다. 둥근 공 같은 지구에서는 절대로 38장 5절은 존재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이 평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야, 곧 죽어도 둥그러 하면서 과학을 신봉하시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과학을 변호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평평한 세상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속으로 속히 들어오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명령하고 계십니다. 둥근 지구의 허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성경 말씀처럼 평평한 세상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욥기 38장 8절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땅 아래에 엄청난 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더 엄청난 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걸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추정할 수 없는 기품의 공간에 입구가 있는데요. 그 입구가 얼어 있어요. 그 입구에서 터져 나와서 바다로 물이 공급되고 넘치지 않도록 그 입구를 막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13절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자, 여기 땅의 끝들, 남극의 땅 끝에 기둥들이 박혀 있고 그 기둥들이 땅을 받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에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전 이 구절이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두리뭉실한 구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니까 사망의 문들은 지옥의 문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의 문들이 있고 각자의 죄에 따라서 들어가는 문이 틀릴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땅 속에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에는 다양한 죄에 따르는 다양한 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유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욥기 38장 18절 내가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안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알거든 밝히 고할지어다. 이게 땅의 너비. 자, 뭐 이거 결정타죠, 뭐. 둥근 지구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땅의 너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애써서 과학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는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의 넓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창고가 있는데 눈의 창고, 우박의 창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우박의 창고, 눈의 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돔 밖에 존재하고 있겠죠. 욥기 38장 24절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이 구절은 저에게 밀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태양빛이 갈라지고 있네요. 일정하게 골고루 빛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태양빛은 원하는 쪽에 여기저기 갈라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빛이 바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움직이는 것은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어떻게 바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빛 자기장이 공기에 작용하는 원리인데요. 밀도 폭발과도 연관되어 있고 밀도의 모든 것들이 태양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을 읽는 분들은 절대 꿈에서 깨어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중요한 구절을 살짝 바꿔가지고 완전히 그 뜻을 엉뚱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개역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변경시켜버렸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29절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하늘의 서리가 생긴다는 거 이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얼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얼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아주 무서운 구절입니다. 욥기 38장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자, 여기 기품의 표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 많은 어두운 물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어요. 그리고 이 기품은 지옥보다도 더 아래에 있고 귀신들도 이 기품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들의 표면이 있고 기품의 표면이 있습니다. 물들의 표면은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 물 위쪽을 말하고 있는 거고 기품의 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래쪽에 물 그 물을 한참 내려가서 거기에 기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구절이 됩니다. 욥기 38장 31절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는 9장 9절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별들의 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토성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 자세히 보니까 별자리의 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학에서 말하는 토성, 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띠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이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평평한 지구에서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왜 저한테 묻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토성은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과학에서는 그 띠가 큰 운석, 작은 운석, 또 미세먼지들까지 모여서 서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하는데 토성에 중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미세한 먼지마저도 잡아당기지 못하고 완벽한 띠 모양을 갖추고 회전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각이 있다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중력의 허구와 우주의 허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력을 법칙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토성의 먼지를 토성이 왜 못 잡아당기는 겁니까? 중력은 법칙이 아니고 중력은 개구라가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평평한 세상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기독교인분들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개역 성경을 잠깐 접어두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킹 제임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눈을 뜨게 되는데요. 말씀을 말씀으로 밀고 읽어야지 왜 말씀을 과학과 타협해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혼합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참된 세상으로 돌아오세요. 세상은 절대 둥글지 않습니다. 과학에 속지 마세요. 과학은 철저히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생각이 있다면 둥근 지구의 허상, 태양계의 허상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차는 시편에 나와 있는 평평한 세상입니다. 빨리 이 시리즈를 진행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계시록입니다. 평평한 세상의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종말 시스템까지 이 평평한 세상 구조에 딱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영상의 속도를 훨씬 빨리 진행해서 중복된 설명들은 다 통과시켜버리고 빨리 요한계시록까지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